하이 여러분들 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머나먼 나라인 페루 거기에서 식이어종들이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어 왔는데 진짜 몇 달 만에 드디어 들어온 거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식이어종들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을 제가 썸네일에서 있던 친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바로 영상 고정, 채널 고정, 좋아요 고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그릿. 자 한번 들어와서 봐볼게요. 여기서 검역을 바로 한다고 하시네요. 오 신기반기. 어 뭐야 굉장히 짜란. 와 자 와 여기 엄청 많다. 뭐야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그 피라루쿠 이거 지금 좀 엄청 큰데요? 야 내 몸뚱아리만 하네. 야 이게 보시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번에 페루에서 온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많은 친구들입니다. 여기 박스 보이시죠? 와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다 이렇게 검역하면서 물맛땜 온도맛땜 해주면서 넣어주고 계시는데 어? 이분은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뵙던 분이신데 그러게요. 여러분들 바로 이 영상에서 보셨던 아시죠? 그 고대어 번식왕 여기서 봤네요, 지성님. 네, 오늘 디스커스 한 마리 데리러 왔어요. 아, 디스커스요? 네. 결국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한 마리. 여기 수입 냄새를 맡고 오셨군요. 그렇죠. 오늘 되게 특이한 애들 좀 들어온다 그래요. 아, 진짜요? 아, 뭔데요? 이게 코리도라스 게르이라 그래서. 귀한 종이에요? 네. 오. 이게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코리도라스 게르이. 게르이? 지금 아마존 네. 현지에서 지금 직수입으로 들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마존에서 온 물고기예요? 페루 아마존에서 들어왔어요. 와우! 야, 이거 아마존에서 온 친구라는데 그 이 친구는 잘 안 보이니까 사진으로 살짝 보여드리자면 네,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또 푸른 상어님이 기억이 나는데 진짜 이쁘지 않아요? 플래티넘, 엘리게이터가 그다음에 폴립테로스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제 미물가오리. 제가 다트니오라는 친구 어디서 좀 주워드는 게 있어서. 우와 이게 호주페어다. 맞죠? 호주페어 맞죠? 아니 얘는 아프리카페어 중에 제일 귀한 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만 봐서는 여기 뒤에 이게 약간 다리 같지 않아요? 그 우파루파처럼 생겼는데 얘도 상당히 큽니다. 한 50, 60은 되겠다. 얘는 제 생각에 진짜 실제로 누우면은 제 키보다 좀 작을 것 같아요. 한 1m 한 50? 아니 제 키보다 좀 작으니까 한 1m 90? 아 그 정도? 야 이거 진짜 크네요. 저 피라루크가 네. 처음 여기 매장에 들어왔을 때 딱 요만했어요. 아 진짜요? 아직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자랐다고요? 네. 한 살? 저도 놀러 올 때마다 커져 있네요, 얘는. 어째 입 벌리고 하품했네. 야, 이렇게 보니까 멋있다. 여러분들, 이게 수조가 커서 그런 거지, 얘가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왜 더러워, 이게? 아, 죄송해요. 네, 이 친구는 네. 턱수염이 네. 이렇게 많이 자라있는 페어리보고라는 네. 친구인데요. 네, 수컷일수록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나거든요. 오, 야, 상남자 스타일이구나. 네. 야, 너 우리 집 갈래? No. 응, 안 간다고. 야, 그 신기한 게 많네요. 뭐예요? 우와 얘 뭐야? 바다에서 봤던 애 같이 생겼네. 얘는 MBU 버거라고. MBU. 네. 네. 아프리카 콩고 강에 사는 애들이요. 와. 완전 민물. 아 역시 지성님. 야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써 있네요. 야생 오스카 와일드 딱 써 있습니다. 오 되게 이쁘다. 야 그리고 이 친구는. 피라냐잖아요. 이거 페루 블랙이에요? 얘는 브라질에서 온 블랙 피라냐고. 아 브라질 블랙. 그 다음에 요거는 한국에서 제일 큰 이 친구가 페루 블랙.
와 진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엄청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은 사람 얼굴 한 두 개 정도 합치면 이 정도 크기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조가 워낙 커가지고 저 뒤에 있어서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제 여기 유리에 비친 모습 보이시나요? 이게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면 제 몸통만 한 거죠. 진짜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페루 블랙 피라냐. 야 그리고 이거 엄청 큰데 뭐야? 얘 오스카예요 얘네? 요 친구는 오스카고 네네 얘는 비에자라는 종류인데 오 야 그리고 얘는 자이언트 보라미 네 알비노 자이언트 보라미 이거 아쿠아리움 가면 많이 보이는 건데 아 오늘 신기한 거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디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쿠프로의 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많은 설정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딱딱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아쿠아프로에서 소개했던 적 있는 전기뱀장어가 들어왔어요. 전기뱀장어요? 네. 와. 저희가 있던 거는 엄청 큰 1m 넘는 전기뱀장어였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은 한 60에서 70cm 정도 되는 전기뱀장어가 들어왔거든요. 와, 이것도 진짜 엄청, 이게 금방 크잖아요. 네. 먹이도 엄청 많이 먹고, 사이즈도 금방 크기 때문에 진짜 만지면 절대 안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전기뱀장어인데, 보통 이렇게 근데 저 궁금한 게 이렇게 네. 귀한 곳에서 온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보통 어디다가 다 갈까요? 이 친구들은 저희가 보통 출양을 많이 해서 네. 아쿠아리움 같은 데 납품을 많이 해요. 아~ 보시면은 저희 유튜브도 보시면 뭐 일산 아쿠아리움에 납품도 하고 롯데 아쿠아리움도 납품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와 그렇구나. 네네. 아 진짜 물고기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죄송하게도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은 그나마 좀 신기한 친구가 굉장히 고가종일 것 같은 제가 정구르님이 오신 기념으로다가 네. 이거를 아무나 이렇게 안 꺼내드리는데 오셨으니까 한번 꺼내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얘요? 네 밖으로 꺼내서 실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네가 이름이 페어잖아요 페어인데 되게 특이한 점이 방금 지성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얘네가 육지에서도 네. 폐업을 하니까 좀 오래 산다고 하던데 얘네가 네. 이제 야생에서 건기가 되잖아요 네. 그럼 비가 안 오니까 강이 마르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땅속에 이제 지능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고치를 짓고 거기서 먹어요 특이한 녀석들 물이 없으면은 그럼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그냥 버티다가 네. 비가 나고 비가 오면은 다시 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와 뭐야 오빠 같아 아이고 얘는 눈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귀엽지만 얘네들은 네. 진짜 이빨을 조심해야 돼요 아 진짜요? 쉽게 만지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지금 화났어 와 여러분들 그냥 대형 도롱뇽 같이 와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다리처럼 쓰네요 이제 아까 전에 건기 때 땅을 파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거를 지금 다리처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와 진짜 신기하다 야 얘 성질이 있네 여러분들 근데 귀여운 매력이 있긴 한데 손가락 조심해야 된다고 하니 삐삐 원래 놀라면 다 나와요 아 귀여워 진짜 나 사려다가 말았어 와 얘 좀 있는 거 봐봐 저 같은 경우에는 물생활 쪽을 잘 모르는데 진짜 다양한 어종이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고 무니 너는? 너 레이저백이니? 너 여기서 뭐하니? 거의 한 마리 있네 와 이거 뭐야 얘 플라온인가?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오면은 이렇게 막 설치를 해서 이제 검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막 보고 있는데요 신기한 게 진짜 많아요 아 여기가 좀 고급 어종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개량종 중에 고급 애들 갖다 놓으시는 곳이요 우와 여기 보면 뭐 연구실 같아요 조명이 신기하다 아! 수상님 고대어 짱 국내 1짱이시잖아요 야 푸상님 생각이 나네 안녕하세요 푸상입니다 아이고 역시 고대어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등지느러미 야 이런 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가 전기맥이 아시죠? 약간 전기뱀장어 이후로 약간 만지면 전류를 뿜어서 사냥을 하는 친구들인데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혹시 다 큰 거예요? 아니요, 얘네는 크면은 1미터까지 됐어요. 어, 진짜요? 지금 얘네들이 손으로 만지면 겁나 아프다고 합니다. 어, 뭐예요? 만미페인데 우와, 거머리처럼 생겼죠. 페어 중에 아까 보여드린 알비노 페어 말고 그 다른 종류의 페어인데 남미 쪽에서 잡히는 페어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처럼 발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얘네도 많이 커지는 애들이에요? 네, 얘네도 쟤네처럼 많이 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커지는 친구들입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블랙고스트라는 친구인데 헤엄치는 거랑 약간 지느러미 움직이는 게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어, 여기 거꾸로 있어요, 얘네들이. 아이고, 너는 뭐야? 아이고, 보고 같이 생겼네? 뭐야, 왜 불만이 있어?